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동두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러다가 항아리 뚜껑 다 쓰겠어요. 조금 전에 했던 거는 고추장 항아리 뚜껑이었고요. 지금은 된장 항아리 뚜껑을 지금 벗겨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 제가 이렇게 먼저 상토를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 옥상 층계에 올라오다 보면, 내려가다 보면, 요렇게, 자, 요렇게 이쁜 돌이 또 있죠. 자, 그래서 얘 돌을 인테리어 효과로 요렇게 포인트를 줄 거예요. 자, 요쪽은 앞모습이고 요쪽은 뒷모습이에요. 자, 요렇게 안전하게 요렇게 포인트를 먼저 주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요렇게 다육이를 이렇게 합식을 할때 항상 이렇게 소복해 하는 게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렇게 소복히 요렇게 상토를 쌓아놓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뒤로 이렇게 한번 갈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키크나이가 얘인데, 얘도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그대로 두고, 자, 이렇게 해서 요 뒤쪽으로, 여기 요 가운데 쪽으로 제가 높은 산 쪽으로 좀 깊이 한번 묻어 보겠어요. 저는 주로 이렇게 하나하나 키우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합식. 고수님들한테 제가, 저도 배운 건데, 요렇게 여러 가지를 심는 게 합식이라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식을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뿌리가 또 있죠? 저는 이제 항상 뿌리를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요. 고수님들께서는 또 걱정도 하세요. 얘가 상처가 나면 혹시 물을 수도 있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실패하면 또 다시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는 여기다 이렇게 묻어주겠어요.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이제, 아이고, 오 마이 갓. 자, 이렇게 말라 있는데, 자, 얘는 중간중간에 제가 요 메꾸기 위해서 얘도 잘라주고, 얘는 한번 절단을 하겠어요. 이렇게. 자, 오, 그냥 떨어지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요 아이는 제가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번 제가 요렇게 합식했던, 이게 돌이 이제 받침대가 되죠. 합식했던 아이들보다는 조금 이제 큰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초록색이, 그린색이 있으니까, 자, 얘도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깊게 묻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마른 가지는 제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뿌리가 좀 너무 길어서 비속을 하니까, 그 여기 아가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아가들을 다 띄었어요. 근데 오늘은 띄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꽃대가 나왔는데, 먼저는 꽃대를 제가 다 잘라냈어요. 근데 오늘은 꽃대를 띄지 않고 그대로 여기 앞에다가 그대로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놓겠어요. 자, 여기 앞쪽이 될 거고요. 자,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마른 가지는 제가 이렇게 다 띄어요. 띄고 요거는 제가 뿌리를 정리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 아이도 두 개예요. 두 개인데 그냥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두 개짜리는 제가 항상 띄는데, 여기 또 이렇게 파주고, 이렇게 파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도 같은 이렇게 연꽃처럼 식으로. 다음에 연꽃이 또 하나 더 있네요. 얘도 낙엽을 다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편집만 할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편집을 못하는 관계로 제가, 얘도 두 개가 있고, 여기
아기도 하나 붙어 있네요. 시들은 거다 떼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와, 얘는 항아리가 넓어서 그런지 돌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간이 많으네요. 자, 이 아이는 불가사리를 닮았어요. 이 아이는. 자, 이 아이도 제가 세 개를 구입을 했는데 뿌리가 정말 길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길어요. 이 아이는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여기다가 꼽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다육이가 좀 모자랄 듯한데. 자, 그러면 뒤쪽은 제가, 있는 다육이로, 하도록 하고, 얘를 오늘은 절대 자르지 않을 생각을 했는데, 앞이 너무 허전해서 안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몇 개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묻어줄 거고요. 자, 일단은 앞쪽 라인만 제가 이런 식으로 해보겠어요. 여기는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잘 자란답니다.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 잘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말라 있는 가지는 제가 다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속안에도 이런 식으로. 야, 이게 화분이 깊지는 않은데 넓어서 그런지 다육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여기 큰 아이가 있는데 다육이가 모자란 관계로 얘 또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여기 밑으로 해서 요렇게 돌 밑으로 들어갈게요. 요렇게. 그리고 이 아이도 돌 밑으로. 요런 식으로. 저는 요렇게 합식을 하는 게 너무너무 멋있고 이쁜 것 같아요. 자, 얘도 있는데 얘도 잘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절단을 해주겠어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단은 앞쪽 라인만 얘를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옆하고 뒤에는 좀 많이 허전해요. 그래서 제가 다육이 하단에 있는 몇 놈을 가져와서 여기다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동두천이었습니다. 빠이.